성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동안거 겨울이 어제 같았는데 벌써 4월 보름 기해년 하안거 결제일이었습니다. 석달 열흘을 하루와 같이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하안거를 선빵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들판에서 저 혼자만의 결제를 드렸습니다. 또 저만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십수년간 꾸준히 해온 야생차에 대한 저 비밀스럽게 한 저의 연구가 거의 끝이 났습니다. 물론 뭐 수시로 새로운 것들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저 나름대로 이번에는 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좀 깊게 들어가자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서두가 어쨌든 길었습니다. 발심수행장. 네,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깨달은 스님이 과연 평범한 우리들한테는 원효 스님의 마지막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을 저 나름대로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 사대, 지수화풍 사대가 이 사대는 홀연히 흩어진다는 거죠. 보존하려고 이 몸을 보존하려고 하지만 보존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도 저물었는지라 잠옷 아침부터 행할진저 세상의 즐거움이 뒤에는 괴로움이거늘 어떻게 탐착하며 한번 참는 것이 긴 즐거움인데 어찌 닦지 않겠는가 그러셨습니다. 도인이 탐하는 것은 수행자가 부끄러워하는 바요. 출가한 사람의 부귀는 군자에 배우는 바가 된다 그러셨습니다. 말하는 세속적인 그 유혹이 그 틈이 없거늘 끊은 마음을 일으키지 못한 미로다 일어났어요. 제가 이제 결론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차 한잔 마시고요. 오늘 종일토록 차를 만들고 차를 맛을 보고 만들고 맛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아 이거는 어떤 것에 이익이 되겠구나라고 자꾸 생각한 게 있습니다. 금일도 부진이 오늘 이랬어요. 오늘도 금일이라는 게 오늘을 말하는 거죠. 부진 담이 없거늘 자 부진이란 말이 자꾸 이제 뭐가 담이 없느냐 낙수선하야 그러니까 악을 끊고 선을 닦는 것을 연연타한다 그랬어요. 연연타한다는 건 더디고 더디게 한다. 너무 이렇게 빨리 해야 될 일들을 미죽미죽 거린다 이런 말입니다. 악을 끊어버리고 선을 수행해 나가는 것. 조악일까 하며 악한 일 짓는 것은 날마다 많이 하며 우리가요 선과 악이라는 그것을 자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천사를 하면은 항상 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악한 거 저승사자라든지 지옥은 사실 검정색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바둑돌이 있다면 내가 착한 일을 했을 때는 흰 돌을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일생이나 또 악담이나 정말 나쁜 생각을 일으켰을 때는 우리가 검은 돌을 놓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오늘 하루 내가 검은 돌, 흰 돌로 그때 내가 정말 나는 선으로 해 나가는지 아니면 나는 자꾸 더 악한 쪽으로 휩쓸리는지를 알수 있죠. 자, 그것을 이제 원효 스님이 우려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일도 다함이 없다는 것은 네가 빨리 해 나가야 될 선을 향해서 가는 것을 네가 못했다. 너무 미죽거리고 있다. 그것을 부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짓는 것은 날마다 많이 하며 명일이라는 건 밝을 명자 나를 자니까 내일도 부진이여늘 내일 연연타 하겠다는 거죠. 느리 느적느적 거리면서 아이고 세워라 내워라 어떤 거요? 선을 쌓고 수행해 나가는 거 그것을 부진이여늘 작선일수하며 질짝 착할 선자 그러니까 선을 짓는 것을 날마다 적게 하며
왜 선한 쪽으로 가는 것이 재미가 없고,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면 유튜브에 다른 영상들을 보게 되고, 또 좋은 영상들도 보게 돼요. 그런데 악하고 아주 막 개구치고, 아, 저런 걸로서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영상들은 수백만 조회가 돼요. 그런데 도리어 맑은 아주 선한 이야기하고 법문하고 좋은 이야기하는 것들은 거의 조회수가 다 외면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존재들이 결국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작선일수하며 말은 선 짓는 것은 날마다 적게 하며 금년도 부지니언을 금년 올해도 다함이 없고 내가 선을 향해서 수행해 나가는 것을 부진했다. 아, 못했다. 금년도 부지니언을 올해도 다하지 못했거늘 것을 선 쌓는 것을 무한번뇌하며 그러면서도 한없이 번뇌하는 거예요. 뭐를 괴로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돈못 버는 거, 응? 좋은 차못산 거, 좋은 집, 남들보다 좋은 집 못, 못 집, 좋은 집에서 못 사는 거, 남마다 더 좋은 고기, 더 화려한 음식 못 먹는 것에 대해서 번뇌한다는 거죠. 도리어. 근데 번뇌를 하는 게왜한번더 내가 나아가서 수행하지 못했는지, 왜 남들보다 좋은 일을 하지 못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선을 많이 쌓을지에 대한 번뇌는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번뇌를 하는 사람은 전 세계 인구의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려워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그 다음 내년도 무진년을 부지런히 선행 땄는 걸다할수 없는 거예요. 다할수 없거늘 안 입을 나갈 진짜 보리에 나가지 못하며 자 보리라는 것은 속적인 번뇌를 끊고 깨달음에 나아가는 거 세상의 이상인 정각의 지혜 그렇게 표현을 해요. 바른 깨달음의 결정체죠 보리라는 것은 악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완전하게 콱 깨달음에 오를 수 있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처님이 수천생을 수행하면서 선을 쌓아왔듯이 우리들도 전구석에 번뇌의 자락들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 닦아 나가서 수행해서 완전한 투명한 수정처럼 맑혀 나가는 것이 그것이 보리의 결정체예요. 정각이고 깨달음이거든요. 큰 스님네들이 사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맑은 구슬 같은 건데 그것은 정말 맑음의 결정체거든요. 그것은 어딘가에 우리가 명상 수행을 하면서 잡다한 것이 끼어들지 않는 순수한 그것의 결정체예요. 그것이 아주 강인할 때, 그 명상의 깊이가 아주 강인하고 맑을 때, 그리고 거기에는 조그마한 번뇌의 티끌조차도 끼어들지 않을 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이 일어났을 때는 강채와 같은 밝은 빛을 내요. 사람이 선행을 닦고 좋은 일을 하면요. 얼굴은 맑아지고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얼굴이 어둡고 복잡하다. 자, 그러면 그 얼굴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도 많이 지금 두려워하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정말 순수에 다가갈 수 있을까?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이 맑아지면 생각이 맑아지고, 그래서 맑은 음식을 먹자고 생각했고, 제가 사실은 뽀꼬야의 최소한의 닭이라도 알이라도 걔들이 행복하게 놀면서 나는 알이라도 내가 한 알이라도 먹어보려고 사실은 그런 욕심이 사실 끼어들었는데 산신님이 다 없앴죠. 자, 사기 와서 우리 닭들을 다 죽였는데 저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어떤 신들의 저를 시험하기 위한 것.
그래서 알을 한번 삼았어요. 그래서 이제 빵에다가 한번 구워봤는데 비린내가 진동을 해서 아 이제는 먹지 마라는 뜻이구나. 닭알조차도. 그래서 저도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빵을 보내줬어요. 잡곡빵을 우리 수녀님이. 그래서 아침에 토마토 먹으면서 잡곡빵을 하나 구워서 먹었는데 거기에 계란이 들어갔었나 봐요. 비린내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빵에서. 그건 잡곡빵이에요. 유기농 잡곡빵이라 그래서 먹었는데도 진동을 해서 아 그래 이제는 나한테 이것조차도 허락하지 않는구나. 이제는 정말로 먹지 말라는 뜻이구나. 받아들이게 됐어. 가끔 약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예. 아주 에너지가 고갈됐을 때는 약으로서 먹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약이었을 때 허용되는 겁니다. 자, 1일 이야야. 날마다 날마다 옮길 이자예요. 날마다 날마다 옮기고 옮겨서 이 말은 하루하루가 지나고 지나서 이 말입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고 지나서 속경일년 그냥 번개처럼 지나간다. 속경이라는 것은 마침 우리가 어떤 길을 둘러가는 둘레길이 아니고 확 지나가는 거, 직통길을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하루가 지나고 지나서 속경월회하며 속히 지냈다 어디를? 월회. 금음 하루 한 달이 지나버리는 거. 올해라는 것은 금음, 이 회자는 금음의 자거든요. 그러니까 번개처럼 어떻게 돼요? 한 달이 확 지나버리는 거예요. 한 달하고 금음이 지난 거죠. 그리고 달달이 옮기고 옮겨서 한 달 한 달 지나고 지나서 어떻게 해요? 홀레연지하며 홀연히 이 말은 번개처럼 홀연이라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말이죠. 홀연히 홀레연지 1년에 이르르며 야, 내가 어제 작년에 뭐 그냥 뭐 조금 뭐 보리 좀 심고 조금 풀 좀 베고 뭐 이렇게 뭐 그럭저럭 지나가 나니까 어떻게 돼? 1년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번개처럼. 년년 이하야. 그러니까 해마다 옮기고 옮겨서 잠깐 사이에 잠깐 어디를? 사문 죽음의 문에 이른다. 하루하루 지나고 한 달 한 달 지나고 그 다음에 매년 한 해 한 해 지내갖고 보니까 어느 사이에 어떻게 해요? 잠도 사문 잠깐 사이에 죽음의 문에 이른다 이 말이죠. 태어난 자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태어난 자는 결국 죽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잠도사문 하나니 파거불행이요 이 말이요. 깨질 파자 술에 걷자. 깨진 술에는 어떻게 해요? 불행 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가다가 우리 푹 퍼진 차가 앞으로 가지 못하듯이 뭘 말하는 거예요? 뭘 설명하기 위해서 파거불행을 말했을까요? 파거불행이요. 깨진 술에는 가지 못하며 노인물수라. 노인은 어떻게 해요? 닦지 못한다. 왜? 병이 들고 늙으면은 공부하기가 어렵다. 또 좋은 일을 하기가 어렵고 남을 위해서 선행을 실천하기가 어렵다. 왜? 건강할 때 남을 위해 도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건강할 때 돈도 벌어가지고 자식들한테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이웃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건강할 때 내가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파거불행이여 노인불수라 와생혜태하고 어떻게 나이가 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워가지고 어떻게 혜태 게으른 생각만 하는 거죠. 아, 뭐 밭에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하는 막 복잡한 생각들만 일으키는 거죠. 그것이 왜? 몸은 이제 이미 늙었으니까 누워가지고 아,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또 그동안 하고 싶은데 못한 일 이런 것들에 대한 막 번잡한 생각들이 일어나더라.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앉아서는 어떻게 나이가 들면 앉아서는 일으킨다. 뭘? 어지러운 생각.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 온 거죠.
젊어서는 허황되게 놀러나 다니고 돈만 쫓지만 현실적으로는 하나도 내 것을 갖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수행도 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해서 선행을 실천하지도 못했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나이가 덜컥 지나니까, 그래서 한 해 한 해 지내서 어떻게 보니까 나이가 늙었더라 이 말이야. 편안한 내 자리도 없고 노후 준비를 못해서, 그리고 내 마음의 평온도 찾지 못했고, 그래서 막 머리만 복잡해진 어지러운 거죠. 그래서 몇 생을 딱지 아니했거늘, 그러니까 그렇게 몇 생을 지냈다는 거예요. 몇 기짜죠. 몇 기생물손을, 얼마나 많은 생을 딱지 아니했거늘 허황되이 일년을 지내며,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벌써 나이가 들고 병들었는데 네가 얼마나 많은 생을 그렇게 딱지 아니했거늘 허황되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무수한 생도 너는 그렇게 딱지 않고 수행하지 않았는데 오늘 어떻게 헛되게 일량 하룻밤을 네가 지낼 수 있겠느냐. 네 잠이 오나 이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몇 생을 그렇게 가지고 공부 안고 딱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무수한 생들을 너는 그렇게 지냈는데 어떻게 또 헛되이 일량 하룻밤을 지내며 몇 삶을 뭐 얼마나 허신 공신 헛된 몸으로 살았거늘, 공신이라는 거는 벗이 대대로 된 것도 하지 않고 수행도 하지 못하고 마음을 위해서 이익된 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헛된 생, 헛되게 사는 몸, 그래서 공신이다 이렇게 해요. 몇 생을 얼마나 공신으로 살았거늘 일생을 닦지 아니하는 거. 반드시 신필유종하리니 몸은 반드시 종 마침이 있으리니. 그렇죠. 태어난 자는 결국은 죽어요. 요즘같이 오염되고 위험이 도사리는 세상에는 더군다나 내 몸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많든 작든, 작다고 병이 안 오면, 그래서 이 몸은 반드시 종, 끝종자죠. 마칠 종자, 마침이 있으리니. 내 몸, 내가 이 죽고 나서의 내 몸, 뒤에 몸은 하호, 어주사 오자예요. 어찌하겠는고 이 말이죠. 후시는 어찌하겠는고. 말막자. 차후에 내 몸은 어떻게 하겠느냐, 내 죽은 뒤에 이 몸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막소급포며 막소급포인죠. 급하고 급하지 아니하며, 급하고 급하지 아니한가. 무엇을? 내 차후의 내 몸에 대한 그 수행을 말하는 거죠. 이 몸이 너무나 솜살같이 흘러서 항운에 이르려니 내 이 차후의 내 몸은 어찌 하겠느냐, 어찌 급하지 아니하며 어찌 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주 후에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사지 아니냐. 비가 그칠 듯 하다가 솜살같이 쏟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사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이죠.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강의가 이제 발심이 오늘로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게으름도 많이 피웠고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발심이 오늘 종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강의를 시청해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한 주 정도는 쉬었다가 야훈 스님의 초발심 자경문이라는 것은 초심, 발심, 자경문을 세 가지가 엮여 있는 것을 초발심 자경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훈 스님이 말씀하신 주인공아 내 말을 좀 들어봐라 그러시면서
열 가지 개송으로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뭐, 길은 연이미식을 절박수영이여다.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아주 내용도 정말 현대사회에서 들어도 아주 적절하면서, 그러면서도 한번 내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음거 기간에 그냥 수행하는 마음으로 자경문을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강의를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강의 잘 마쳤고요. 조금씩 조금씩 더 정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행복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모두들 성불하십시오. 모두들 행복하십시오. 성주였습니다. 막소크프며 막소크프 어찌 속히 급하지 아니하며 어찌 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죠. 뭐가 급해요? 딱과 수행이 나갈 거. 그것이 급하지 아니하며 급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입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이익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강원에서는요, 한 책거리 한다 그러거든요. 치문하고 나면은 서로가 이렇게 축하해주고 또 치문이 마치면은 이제 삼천배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뜻깊게 지냅니다. 오늘 종일 비가 왔어요. 그래서 비를 제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요번 100일간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라고. 지금 9시가 넘었고요, 오후에. 사실 이렇게 늦게까지 저는 잘안 움직입니다, 밤에는. 어두워지면, 우주가 어두워지면 저는 움직이지 말자고 생각해요, 밖에서는. 그래서 안에서만 뭐 조용히 이제 앉아 있는다든지 이러는데, 인연된 분들에게도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정말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발전하고 제가 더 선함으로 수행해 가는 것을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끝이 어디일지는 저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빠를 수도 아주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꾸준히 선을 쌓아 나가면서 수행하고자 합니다. 너를 수행해라 수행하지 말라고 저를 채찍질할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저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대신에 저는 저를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저의 스승처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 때로는 제가 위로도 받고요, 또 때로는 여러분들께 위로도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려고 합니다. 조금 저를 많이 애정 어린 마음으로 좀 봐주시고요,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